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2022년이 지나고 어느새 2023년이 된 지도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졸업 시즌이죠? 마침 오늘 졸업하는 한 학생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볼까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졸업하는 쌍용고의 한 학생인데요. 이번에 졸업하는 저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연을 보내보아요. 얘들아, 우리 1학년 때 기억나? 처음 쓴 마스크도 어색했고, 처음 오는 학교도 어색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한다니 믿겨지지 않아. 그치?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참 재밌었는데. 첫 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친구들이 곁에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함께 이뤄갈까? 성공해 다시 보자. 지금쯤 현실에 처음을 겪고 있다면 그때와는 다른 웃음 짓고 있으려나?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어렸던 세상을 걷어내면 비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순수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렀던 그 쥐고 살아가길. 지금 졸업한다고 우는 거 아니지? 울면 안 된다.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네요. 졸업 축하드리고 이 소중한 추억 평생 간직하길 바라면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나
노래를 듣고 나니 괜히 제가 졸업하는 것 마냥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이 라디오를 선생님들이 듣기라도 하신 걸까요? 이번 사연은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쌍용고등학교 제17회 졸업생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했던 본교를 떠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아픈 기억이나 아름다운 기억이나 가슴 벅찼던 기억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너무 어색하다. 드디어 졸업을 드디어 하는구나. 얘들아, 1년 동안 선생님 만나서 참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도와주고 큰 발성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다 대학들 진학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 한 번씩 그렇게 안부 연락 좀 하고, 나중에 같이 한번 술 한잔 먹고 할수 있으면 좋겠다, 얘들아. 졸업 축하하고 20살이 된 거를 더 많이 축하해, 더 좋은 날이 있길 바랄게. 아, 얘들아. 지금도 어색한데, 우리 학기 초에 많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1년 잘 이끌고 왔고, 너희들하고 선생님하고 또뭐 추억도 생겼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앞날을 또 행복하고 멋지게 살길 바랄게. 졸업 축하하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밥 주더라도 한 번씩 우리 인사하도록 하자. 인사는 좀 하고 가자. 그래.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나는 3학년 3반 담임이고, 3학년들 모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3년 동안 즐거웠던 기억들만 간직하고 졸업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3학년 학생들 모두 졸업 축하합니다. 특히 3학년 11반 학생들, 처음에 만날 때참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주고 또한해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졸업해서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또 열심히 또 건강하게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9반 담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을 생활하게 돼서 즐거웠고, 앞으로 많은 경험하고 행복한 20대 보내기 바랍니다. 얘들아, 졸업 축하해! 네, 3학년 4반 학생들 1년 동안 성격 아주 안 좋은 담임선생님과 해고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 리더가 될 수는 없어도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학생들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사용과 달리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들아, 안녕. 5반 성민쌤이야. 얘들아, 졸업을 벌써 1년이 정말 금방 지난 것 같은데, 20살 돼서 각자 원하는 게다 있을 텐데, 연애도 해보고 싶고, CC도 해보고 싶고, 원하는 게 되게 많을 텐데, 다 마음처럼 이루어지진 않더라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쌤한테 20살 때 연락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쌤한테 연락해. 쌤이 감사드릴게. 안녕. 쌤 10반 담임쌤이야. 쌍용고 올해 와가지고 3학년 담임 1년 하면서 수업도 잘 들어주고 쌤 하는 거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목표 잘 이뤘으면 좋겠어. 항상 선생님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 슈퍼맨 얘들아. 1년 동안 이렇게 깐깐한 선생님 밑에서 너무 고생 많았던 것 같아. 일단은 20살 된거 너무 축하하고, 다들 원하는 대학교 가서
원하는 공부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 13반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안녕하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여러분들 1년간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 성인 되는데, 이제 바로 성인 되는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그리고 나쁜 일 있으면 연락 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2반 담임 이지우입니다. 쌍용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올해 이 학교에 처음 와서 여러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처음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여러분 이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졸업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12반 학생들 모진 담임 만나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네, 3학년 1반 담임 동아시아사 과목을 맡았던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꼭 좋은 선택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기를 이제 바라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좋은 일들만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잘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다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요. 3학년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은 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니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쌍용고 학생 여러분, 졸업은 고등학교 3년의 끝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여러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며 오늘의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쌍용고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